시간을 들이지 않는 투자법으로 2억 엔의 수익을 올리다. 성장주를 찾는 여행자 로쿠스케. 나이 40대, 거주지 간토지방. 직업 겸업투자자. 투자 경력 약 15년. 금융자산 약 2억 엔. 정보 블로그 로쿠스케의 장기 투자 여행 운영. 기존의 사업이 벽에 부딪히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 수익구조나 업태의 전환을 실현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이 로쿠스케 씨입니다. 본업은 대기업의 영업직이며 블로그 로쿠스케의 장기 투자 여행에 자신의 투자 방침과 투자 이력, 개별 종목 분석 결과 등을 소개해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쿠스케 씨는 고정 고객에게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고객의 증가에 따라 매출액과 이익이 연간 15에서 20%씩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스톡형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수입을 미천삼아 주변 사업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주목해서 보는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10% 이상과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보유 비율이 높은 릴로 그룹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근을 가게 되면서 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빈집을 임대하는 리로케이션 서비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휴양소 관리나 사택 관리 등의 복리후생 대행, 기업의 해외 부임자 지원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온 릴로그룹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투자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평일에는 본업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스톡형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사업도 확대해 나가는 종목에만 투자한다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